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왜 뒤에서 갑자기 환호성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미세먼지가 정말 뿌옇게 서울의 하늘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제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빈자리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해설 및 사회를 맡은 배우 황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릴루의 특별한 이야기 3 컬러 콘서트, 3색 콘서트에 오셨습니다.
오늘의 첫 테마, 블루의 첫 곡인 멕시코 작곡가 마누엘 폰세의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을 들으셨는데요. 이 곡은 원래 애절한 세레나데입니다. 유명 바이올리니스트 하이페츠가 멕시코 시티에 투어 연주를 갔다가 이 곡을 카페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이 곡을 내핀에다가 카피해서 호텔로 돌아가서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연주곡으로 편곡을 했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을 예전에 한국에 바딤 레핀이라는 러시아 바이올리니스트가 내한 공연을 왔는데 그때 닐루 양과 같이 그 곡을 들을 때 제가 사랑하던 반려견 까미가 그날 하늘로 돌아갔는데 미처 닐루에게 말을 못하고 이 곡 작은 별을 들으면서 계속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혼자 옆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는 저한테 아주 애절한 곡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웠죠? 네. 네. 오늘의 아티스트 닐루파르는요, 한국에서 활동명은 닐루예요. 우즈벡 타슈켄트에서 태어나서 우스펜스키 음악학교 수학 중에 프랑스 글라즈노프 국제콩쿨 1위, 러시아 페테르부르크 국제콩쿨 2위, 모스크바 국제콩쿨 입상 등 실력파 연주자로서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국비 외국인 전액 장학생으로 수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시면서 받았던 리플렛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편한 좌석에 앉으셔서 이 아름다운 무대를 오롯이 즐기실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구석에서 숨어 있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또 숨어 있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부럽고요. 오늘 이 무대 만끽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그 아름다운 바이올리니스트 닐루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눈과 귀가 오늘 멀어질 예정인데 특히 귀 쪽이 황홀경에 빠져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끝날 때. 그러면 돌아가실 때 저희 공연 기획사 측에 컴플레인을 거셔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무대는 20세기 미국 현대음악가 윌리엄 볼컴의 세계의 유령 피아노 레그 중 1번 우아한 유령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에서 음악으로 사용했던 곡이기도 하죠. 우아한 선율 위에 피아노와 바이올린이 서로 밀고 당기는 재밌는 레그타임 리듬이 여러분들의 귀를 사로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실 곡 Love Theme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화음악의 거장 엔리오 모리꼬네의 아들 안드레아 모리꼬네가 작곡한 곡으로 시네마 천국의 마지막 장면에 흘러나오는 OST로도 유명하죠. 익숙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 속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지금 제 목소리 더 듣고 싶지 않으신 거 알아요. 자, 닐루파르 무히디동바의 우아한 유령 그리고 Love Theme 다 함께 청해 보시죠.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 저 여기 옆에 한 편에 앉아서 듣다가 잠깐 나올 타이밍 놓칠 뻔해가지고 아, 잠깐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저는 창피하게. 네. 네. 아, 지금 오늘 이 아름다운 무대를 더욱더 빛내줄 아티스트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아까 제가 여기 3색 콘서트라고 했죠. 첫 번째 컬러 색깔은 블루입니다. 방금 첫 곡과 두 번째, 세 번째 곡 같이 연주한 피아니스트를 소개할 건데요. 백동현 군입니다. 피아니스트 백동현 군은 경희대학교에서 수학하였고 국내 각종 콩쿨 입상 및 다수의 연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입니다. 다재다능한 그는 직접 작곡한 자작곡 앨범 Natural Dream이라는 앨범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클래식 보컬 그룹 U Angel Voice의 피아니스트로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단독 콘서트, 캐나다와 미국 순회 공연을 하는 등 피아니스트로서 음악으로 관객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달하는 연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백동현이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쇼팽의 야상곡 20번은 독특한 서정성과 섬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너무나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선율로 우리에게 녹턴이라는 이름으로도 유명하죠. 그리고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영화 피아니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익숙해진 곡입니다. 자, 이 곡 쇼팽의 야상곡 20번과 함께 시적인 감성과 특유의 분위기, 풍성한 화성의 향연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지금 무대가 후끈달아 올랐습니다. 이번 블랙 무대에서는 이제 더욱 깊이 있는 일룸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클래식 곡들로 들을 수 있는 곡들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요. 첫 번째 순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블루였지만 이제는 블랙의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블랙의 첫 곡으로 방금 들으신 곡은 프랑스 작곡가 생상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입니다. 이 곡은 원래 독주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곡입니다. 곡의 제목은 고전적이지만 그 안에 등장하는 음악적 모티브들은 지극히 스페인적인 동시에 이탈리아적인 밝은 기운과 변덕스러움까지 녹아 있습니다. 연주자로 하여금 극도의 테크닉과 극한의 표현력, 프랑스적인 우아함과 이탈리아적인 투명함까지 연주되는 이 곡은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청해 들으실 곡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왈츠 스케르초 C장조입니다. 제목 그대로 왈츠 리듬과 스케르초 풍의 유희적인 분위기를 잘 조화시킨 작품으로 상당한 테크닉을 요하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으실 곡은 벨기에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자이가 생상의 작품을 편곡한 왈츠 형식의 에뛰드에 의한 카프리스입니다. 바이올린을 위한 우수한 걸작품이라 손꼽히는 블랙 무대의 두 곡을 이어서 바이올리니스트 닐로와 피아노의 박백동현 군의 연주로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사실 이 무대 한번 둘러봐 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사실 이 무대가 클래식 공연을 하는 무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근데 이 무대에서 클래식 곡 세 곡을 연달아 들었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바라보니 여러분들도 앉아 계신 자세도 약간 클래식해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저와 함께 조금 마음의 문을 조금 열고 단추를 하나 풀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무대에 두 번째 게스트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그룹은 제가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해요. 라벤타나라는 그룹입니다. 피아노의 박영기, 아코디언의 정태호, 베이스의 최인환, 드럼의 정승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리더는 아코디오니스트 정태호입니다. 이 팀은 2011년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크로스오버 음반 부분에 수상을 했던 팀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파주 헤이리에서 닐루 바이올린과 함께 협연 콘서트를 하기도 한 팀입니다. 제가 왜 팬이 되었는가는 이제 이 팀이 나와서 연주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단추 하나 푸셨어요? 예, 단추 하나 풀어주시고. 자, 두 번째 게스트 라벤타나의 파야도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조명이 조금 교집합이 생겼죠? 제 실수로 지금 조명이 좀 교집합이 생겼습니다. 더 그래서 재밌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 라벤타나의 파야도라 들었는데 왜 제가 팬이 됐는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대본에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공연장 내에 열기가 가득합니다 라고 써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 저 술 생각이 갑자기 너무 나가지고 아, 술이 땡겨서 지금 바로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제 이 순간 제가 MC가 아니라 주정뱅이가 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만큼 제가 이 음악을 너무나 앉아서 발을 까닥까닥 거리면서 재밌게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라벤타나의 리더 아코디언니스트 정태우 씨가 옆에 지금 같이 조명을 쓰고 있는데 한마디 제 이름만 소개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멤버분들 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아노의 박영기 씨, 컨트라 베이스의 최인환 씨, 드럼의 정승원 씨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무대 레드 빨간 무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레드 무대를 열어줄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인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 씨는 헝가리의 민속 무곡입니다. 원래는 1904년 만돌린을 위해서 작곡되었지만 이후 여러 종류의 악기들로 편곡되어서 연주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연주되다가 점점 빨라지는 속도가 매우 재미있는 곡입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아, 이 곡이구나 이렇게 바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 순서로는 열정적인 탱고 무대를 떠올리면 자연스레 연상되는 음악이죠. 포르 우나카 베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생소한 스페인어지만 선율을 들으시는 순간 이 곡도 아, 이 곡이구나 하실 거예요. 영화에서 알파치노가 탱고 춤을 추면서 나오는 음악이죠. 바로 그 영화의 한순간이 떠오르실 겁니다. 여인의 향기라는 영화죠. 여인의 향기라는 곡명으로 그 영화에 나온 곡으로 저희 귀에 더 친숙한 이 곡은 포기할 수 없는 애절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일이 없기 때문에 좀 말을 한마디만 더 보탤게요.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그리고 마지막 곡이죠. 세계적인 탱고 작곡가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대표곡 리베르 탱고가 되겠습니다. 춤곡으로서 고전 탱고가 아닌 귀로 즐기는 탱고, 즉 누에보 탱고를 상징하는 곡으로 평가받는데요. 여러 악기의 화음의 어우러짐이 조화된 힘차고도 서정성 깊은 선율에 귀 기울여 감상해 주십시오. 자, 누가 제가 취했다고 벌써 조금 이따가 취할 예정입니다. 1시간 반 후에. 자, 이 곡들이 모두 연주가 끝나고 아쉬우시다면 여러분 뭐라고 외쳐야 할까요? 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죠. 지금 이거는 스크린이 내려오는 건 실수가 아니고요. 다 계획된 겁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만한 앵콜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 저희와 함께 탱고의 세계에 빠져보실래요? 네! 빠져보시겠습니까? 네! 빠져보시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리얼 장고
jungle.